자, 여러분들. 자, 이제 미적분. 우리 6월 모의평가 미적분 한번 그 해설 강의 찍을 건데, 원래 선생님이 항상 30번 찍었거든, 그냥. 아니, 30번 제일 어려우니까 30번 찍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8번이 제일 어렵네, 그쵸? 28번이 훨씬 더 질문이 많고, 30번보다 28번이 누가 봐도 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28번을 좀 풀어드릴게요. 28번. 알겠죠? 28번. 자, 이쪽 봐봐. 자, 요거 조금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쌤이 한번 하나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자, 두 상수 A. 근데 A는 일단 양수. 그리고 B에 대해서 실수는 채집하면서 연속. 이런 조건 놓치면 안 되죠? 연속. 연속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 구하세요. 그랬어, 그쵸? 그리고 가. 이제 뭐에 항등식을 줬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FX. 는 A 코사인 3제곱 파이 x 3제곱 곱하기 2의 사인 제곱 파이 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됐다, 그쵸? 이거이다. 오, 이런 이상한 항등식을 줬어요. 그래놓고 나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f0과 f2 플러스 1이 똑같아요 라고 줬어. 그래놓고 나보고 A 곱하기 B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온 문제지, 그치? 자, 먼저 해보자. 첫 번째, 어떻게 하셨나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F0은 F2 더하기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0 한번 넣어보고 여기다 한번 2 한번 넣어보고, 맞죠? 왜냐면 여기 보면 여기 코사인인데 파이 X, 파이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0 넣고 2 넣으면 값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쵸? 특수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나오고 요거 나와서 플러스니까 요거 따지고 보면 넘겨, 그래. 넘기면 F0 빼기 F2는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식을 이쁘게 풀면 돼. 돼. 그쵸? 문제 없죠? 오케이, 좋아. 그렇게 풀면 되는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쌤은 그냥. 똑같은 건데 요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봐. 코사인, 사인이 나왔잖아. 상악함수가 나왔어, 상악함수. 근데 또 들어봐. 여기 파이 곱해졌거든.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여기 파이 있으니까 여기다 파이 이렇게 나누면 주기가 몇이라는 거야, 얘들아? 2, 그렇지. 주기가 2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보니까 이거는 코사인 이거 플러스 그럼 주기가 2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만큼 똑같은 간격으로 얘는 같은 값들이 반복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주기가 2인 거니까. 맞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아하.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은 서로 어떻다? 똑같다. 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실수하면 안 돼. F0, F2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어? 이 자체에다가.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값과 2를 대입한 값은 똑같죠. 왜? 얘는 주기가 2짜리니까 0일 때 값, 2일 때 값 똑같은 값들이 반복되잖아. 이게 주기 함수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그럼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저희도 0 한번 넣어볼까요? 0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F0의 제곱 더하기 2F0. 아이고, 이것은? 자, 해보자. 여기다 0 넣으면. 자, 코사인 0이야. 코사인 0 몇이야? 1. 그렇지, 1. 그럼 여기 뭐 나와? A 곱하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야? 사인 0. 사인 0은 몇이야? 0. 그럼 2의 0제곱 몇이야? 1. 그렇지. 그럼 뭐야? 아이고, 끝이네. 1. 그럼 플러스 B네. 어허, 그러네. 됐어? 이것은 뭐랑 똑같아?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F2 제곱 더하기 2F2는 자, 요거 2, 여기다 2 넣어볼까요? 2 집어넣어봐. 그러면 자, 코사인 2파이면 몇이에요? 1, 그렇지. 똑같잖아. 1. 그렇지. 그럼 1, A. 그럼 여기다가 또 이 뭐야? 2 넣어봐. 2 넣으면 뭐야? 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몇이야? 0, 그렇지. 그럼 2의 0제곱. 그렇지. 플러스 B. 맞습니까? 아, 그러네. 정말로 0과 뭐를?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돼? 요렇게 둘이 똑같지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 괜찮아? 뭐 요렇게 보는 것도 괜찮죠?
지금 설명 이해 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갖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탁 몰아버리면 잘 봐. F0의 제곱. 갖다라고 놓고 이거 넘겨. 빼기. F2의 제곱. 더하기. 자, 왼쪽 넘겨. 2. 가로 열고. F0 빼기 F2. 괜찮니? 이것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무슨 말 알죠? 둘이 갖다라고 놓고 왼쪽으로 다 민 거야. 민 거야. 그리고 얘 딱 보니까 어머머머머 쌤 이거 합차 보인다. 그렇죠? 합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인수분해로. 그럼 요게 F0 빼기 F2 있고 요거 F0 빼기 F2 곱하기 F0 플러스 F2일 테니까 F0 빼기 F2로 묶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좀 바로 해도 따라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묶으면 잘 봐. 요 뒤에는 그래 F0 플러스 F2가 될 거고 얘는 묶여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남아? 그렇지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니?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어머 너무 아름다워 이쪽 봐. F0은 F2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 요거 이렇게 넘겨봐. F0 빼기 F2는 몇이라는 거야? 1. 그렇지. 와우. 얘가 몇이라고요? 너 1. 그럼 그렇게 곱하기 요거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건 뭐야? F0 더하기 F2가 2예요. 라는 거네. 그쵸? F0 더하기 F2가 2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써볼까? 오호. F0 더하기 F2가, 아, F2가, 2는 뭐라고 그래?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좋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F0 더하기 F2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이쪽 봐봐.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F0은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넘겨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되니? F0 빼기 F2는 몇이죠? 1이죠. 그쵸? 와우, 신나네. 그럼 F0 빼기 F2가 1이고, F0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둘이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그쵸? 연립. 그럼 찾아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오나요? 둘이 더해. 그러면 F2, F2가 푸싱푸싱 지어지면서 2F0이 나오거든. 그럼 2F0이 몇이라고 나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나누면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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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F2는 뭐예요? F2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넘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일단 F0은 마이너스 2분의 1, F2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게 나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너무 잘했고. 자,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나보고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뭐야? A값, B값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쪽 봐. 여기다가 0을 넣어요. 0. 그쵸? 그럼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몇이 돼요? 마이너스 1. 맞죠? 은. 여기다가 0 넣으면 코사인 0 몇이에요? 1. 그러면 여기 뭐야? A. 그 다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사인 0 어차피 0이니까 1.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치? 그래서 먼저 재밌는 거 하나 나오네. 여기다 쓸게 일단 그냥. A 더하기 B는 몇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쌤 그럼 이제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하려고 해서 여기다가 사실 2를 넣고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풀어봤자 어떤 게 나올까? 똑같이 여기다 또 나올 거야. 그렇죠? 아이씨 뭐야. 그렇죠? 근데 어쨌건 요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A, B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뭔가 식을 하나 더 끌어내셔야 되는데 식을 하나 더 끌어내는 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난 지금 뭐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다음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어마막작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수학 1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배울 때 그 내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사실 이렇게 주기 얘기를 좀 먼저 했는데 삼각함수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뭘 기억해야 되면 그래프가 나오면 주기성 그 다음 대칭성, 대칭성.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다시 뭐 대칭성. 자 그럼 들어봐, 이거 쉽지 않았어. 코사인. 자 이쪽에다 좀 할게. 이쪽 끝에다가 이쪽 봐봐. 코사인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코사인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사인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맞죠?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요거 세제곱 했대. 세제곱. 근데 어차피 세제곱 해도 세제곱 한다 그래서 대칭성 주기성이 깨질 것 같지는 않고, 그쵸? 세제곱 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먼저 얘 여기가 0인데 여기 몇이었어? 아까 2분의 파이 2대니까 여기가 2였어. 맞죠? 2였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요거 주기성 0, 2 나가는 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서 모두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쉽지 않았어. X는 1에 대해서 뭐가 돼 있죠? 대칭 돼 있지. 대칭. 대칭. 그럼 자자자, 중요한 얘기. 밑에 사인 함수 잠깐 봐봐. 사인은 지금 사인 제곱 어쩌고. 제곱을 냈네. 제곱. 제곱하면 다 양수로 바뀌어. 그럼 그냥 이렇게 느껴보자. 어쨌건 제곱했으니까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 커지긴 하지만 지금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다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어쨌건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가? 그래, 주기성 오케이. 뭐 그대로 유지돼요. 문제 없어. 그쵸? 유지돼. 그리고 또 이거 봐봐. 제곱해서 가도, 이거 봐봐. 이게 뭐야? 그렇지. 얘도 x는 1에 대해서 뭐가 돼 있어? 대칭 돼 있어. 대칭 돼 있어. 그치? 그러면 들어봐. 우리 자 이쪽 가볼까 이제? 우리 요거 기억해? fx는 f2a-x. 우리 요걸 뭐라고 식을 말하죠? x는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하는 거 맞니? fx는 f2a-x를 우린 뭐라고 불러? x는 equal a에 대해서 뭐라고? 대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지금 저걸 우리가 통해서 끌어내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어쨌건 항등식이잖아.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인데 코사인 사인이 섞여 있으니까 상각함수를 생각했어. 상각함수 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기성 대칭성인데, 지금 주기성 얘기는 이미 했잖아. 주기가 2야 라는 걸 갖고선 그래 주기가 2니까 0과 2가 똑같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풀었어. 아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넘겨서 그냥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2 넣은 다음에 둘이 빼요 한 다음에 1이에요 하고서 막 풀어도 뭐 이렇게 나오긴 나와. 알겠어? 근데 어쨌건 우리는 주기성은 쓴 것 같고, 그럼 대칭성을 얘기해 볼 때, 야 어쨌건 둘 다 사인도 코사인도 지금 세제곱되고 제곱되긴 했지만 둘 다 x는 equal 1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야. 그럼 x는 equal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요? 그렇지. e-x. 여기다 1 넣으면 그렇지. x는 equal 1 대칭. 자, x는 equal 1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x를 집어넣나 fe-x를 집어넣나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XR에다가 X를 넣나? E-X를 넣나? 똑같다. 이게 뭐야? X는 equal 1에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맞아?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봐. 아이고 다시 항등식이 요거랑 이 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X랑 E-X를 집어넣어서 같아요 라고 한번 해볼게. 환장하겠네. 그치? 해볼게. 들어봐. 자, 이거는 이거니까 여기까지 다 넣을 건 없고 요것만 좀 보자. 여기다가 넣어볼게.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이쪽 봐요. 와. fx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fx는 누구랑 똑같다고? 와. fe-x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fe-x와 똑같다고. 괜찮아? 이 말이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x는 equal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괜찮니? 어렵죠? 잘 정리해놔요.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그래, 이번 수능 가서, 상각함수가 보여, 갑자기. 상각함수가 보일 때, 그때 대칭성 주기성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미적분 문제에서도 상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 이렇게 막 있을 때 대칭성을 생각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식도 우리가 끌어내 볼 수 있겠구나. 어렵지만. 알았어? 오케이. 잘했어. 그럼 자자자. 그 다음 푸는 거. 자, 아까 방금 앞에서 거랑 비슷해. 잘 들어봐. 이렇게 넘겨. 이렇게 해도 돼. fx의 제곱 마이너스 fe-x의 제곱은 제곱이 아니라 제곱 하고 넘겨. 그럼 플러스 두 배의 fx 빼기 fe-x는 0.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봐봐. 요거 뭐야? 합차. 합차. 그럼 fx-fe-x로 묶을게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될까요? fx-fe-x
이걸로 묶으면 요 안에 fx 플러스 fe-x 이렇게 되고 요거 합차니까 그 다음 여기는 묶이면 그렇지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저기 봐봐. 우리 일로 가보자. 아까 F0은 FE 플러스 1이라 그랬어. FE 플러스 1. 맞아? 그럼 잠깐 여기 봐봐. 이쪽 봐봐. 여기도 0 한번 넣어볼까? 0. F0 빼기 FE. 그쵸? F0과 FE 값은 같지 않아. 맞아? 같지 않아.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는 0 아니야. 이거 앞에서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나 순간 이런 질문 할 것 같아. 선생님 여기 지금 이거 둘이 똑같다며요. 아 이거는 이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x는 1일 때 대칭이라는 식이라는 얘기를 쓴 거죠. 이 식이라는 걸 쓴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식에다가 x를 집어넣고 e-x를 집어넣으면 똑같아. 이게 x는 1이고 1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를 쓴 거죠. 지금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누가 여봐. 얘가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봐야지. 이걸 이 자체를 여기에 x를 넣고 e-x를 집어넣으면 똑같아. 그게 x는 1이고 1에 대칭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봐.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0이 아니야. 그럼 누가 0이야? 그렇지, 네가 0이어야만 되죠. 맞나요? 됐다. 그러면 일로 끌고 오면 아 끌고 거 없어. 끌고 거. 얘가 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그다음 어떡하지? 여기다가 자, 우리 이제 봐봐. 우리 좀 전에 잠깐 이쪽 F0이 요거고 FE가 이거예요 라는 거 알아냈고 요거 넣어가지고 뭐 알아냈어? 요런 아름다운 거 하나 알아냈어. 그 다음에 요것도 넣어봤어. 넣어봤는데 결과가 요거랑 똑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나는 지금 A 플러스 B에 관한 뭔 식을 하나 더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거든. 그럼 지금 이게 대칭이라는 걸 갖고 내가 신나게 막 좀 풀었어. 풀어서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 요거 쳐다봐. X에다 뭐 넣고 싶어? 1! 그렇지. 여기다 1 넣어둘까? 1.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F1. 더하기 F1. 그러니까 2F1. 플러스 2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러면 넘기면 F1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와우. 아름답네. 뭐라고? F1이 마이너스 1? 자, 이리 가봐. 신난다. F1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뭐 넣어볼까? 일러볼게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1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다 1. 자, 코사인 파이 몇이에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해. 그러니까 와우, 마이너스 A. 그치? 여기다 1 넣었어. 그럼 사인 파이 몇이야 어차피? 0, 그렇지. 맞아요. 사인 파이 0이야. 그럼 요 0, 그렇죠. 0. 그럼 2의 0제곱이니까 1. 플러스 b. 이렇게 되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몇 식이게?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식이 하나 더 나왔지롱. 됐어? 끝. 둘이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뭐. 그쵸? 네, 다 했어요. 그럼 연립하시면 a는 뭐예요? 8분의 1. B는요? 마이너스 8분의 7. 됐어? 둘이 이렇게 됐죠. 자,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놓고 둘이 곱해달래요. 둘이 곱해요. 답 몇 번? 2번. 오케이? 자, 요거 28번인데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30번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웠어. 그렇죠? 어려웠고. 그 다음 요거 대칭성 찾아내는 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 쉽지 않았어. 절대 쉽지 않았어. 그래도 여러분 뭐 잘 요거 풀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건 여러분은 미적 선택자야. 미적 선택자라는 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는 같은 점수에서 표준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맞아야지. 근데 미적분을 다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미적분이 양 자체가 만만치 않아. 그래도 여기다 어마어마한 애를 투자하면서 미적분도 다 맞춰야 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공통도 다 맞춰야 되고 여러분 어쨌건 미적 선택이지만 수학을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만 난 미적 선택자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학생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어? 절대 안 된다. 미적을 선택했다는 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수학 공부 시간을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할애하셔야 돼. 훨씬 더 많이 할애하셔야 돼. 알겠어?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잘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9월 모의평가도 잘 보세요. 알겠죠? 네.